일본 어떡합니까? 진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세계 WTO 총장 자리를 두고 유명히 통상 교섭 본부장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은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에 대한 말들이 나오면서 유명히 본부장의 당선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은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나이지리아 태생의 경제학자이자 국제개발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올루세군 오바산조 대통령 시절과 굴럭 조선원 대통령 시절에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두 차례나 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나이지리아는 비리의 온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화된 나라입니다. 원래 아프리카 국가들이 비리가 많기로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이지리아의 부정부패 관행이 가장 악명 높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석유자원 보유국인 나이지리아의 국민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정정 불안과 권력층의 부패, 부족 및 종교 간 갈등, 극단 이슬람 세력의 준동으로 인해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지리아는 19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마자 부족 간 갈등이 폭발하면서 1967년 비아프라 내전을 겪었습니다. 이 와중에 대규모 기아 사태가 발생해 국제사회를 경악시켰으며 이후에도 대통령 암살, 군부 쿠데타, 독재 정권 등이 이어지면서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그나마 안정을 찾기 시작한 것은 1999년 퇴역 장군 출신인 오루세군 오바산조가 16년간의 군사독재에 종지부를 짓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부터입니다. 오바산조는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부 부패를 청산하며 나이지리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라고 밝혔지만 그 역시 8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부정부패와 부정선거 등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부족 간의 증오의 역사와 무슬람 정복, 근대 식민지 정책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부패의 관행이 사회의 무질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2002년 조직된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전역에 샤리아 통치체제의 도입을 희망하며 교회, 경찰서, 군부대 시설, 은행과 술집 등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저질러 왔습니다. 현재는 기독교인인 굴럭 조너선 대통령 집권 이후 기독교 시설물에 대해 집중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이에 반발하면서 양측은 종교 전쟁으로 치닫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세계 10위 석유자원, 세계 8위의 천연가스 자원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1억 4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천연 자원을 가지고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 인식 지수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세계 반부패 감시 기구인 국제 투명성 기구 발표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180개국 중 146위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100점 만점에 27점을 받아 2016년 28점보다 1점이 감소하였고 순위는 2016년 136위에서 10계단 하락한 146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나이지리아 대통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행정부 내 반부패 노력이 사실상 성과가 없으며 나이지리아 공공부문의 부패 척결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은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나이지리아에서 재무장관을 2회나 했고 심지어 외무부 장관까지 역임했는데 이렇게 부패한 국가의 정보관료가 WTO 총장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면 세계 무역 질서가 어떻게 되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AFP통신은 은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개척자로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그런 평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도둑들이라는 부패 관련 책을 쓴 사라 차이에스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오콘조 이웰라는 자신의 부처에서 기술적 투명성 개혁을 일부 최소한도로 완수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녀가 재무장관으로 있을 때 한 달에 거의 1조 1,500억 원씩 석유 재정 수입에서 사라졌다. 한두 푼도 아니고 1조가 넘는 이 돈이 대체 어디로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 그가 WTO 사무총장 자리에 검토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간 환경개발 어젠다라는 캠페인 단체에 올란레와주 수라주는 그가 장관 재임 시에 부패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그는 사임에서 부패를 폭로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있었고 그 체제 아래서 고위급 부패 조장을 허용했으며 단지 자리에서 떠난 뒤에야 불평했다고 말했습니다.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유명희 본부장보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녀가 첫 번째 흑인 총장이라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그녀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국가의 수가 회원국의 약 절반에 달한다고 검증되지도 않은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웨일라 후보는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이 내 뒤에 있다면서 카리브해 국가 등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남미 국가들의 지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지금까지 매우 좋은 호응과 좋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WTO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과 위상을 지닌 매우 유능한 사무총장이 필요하다며 그 사람이 아프리카인이고 여자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인종차별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흑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총장 자리에 오르겠다는 것인데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는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는 취지의 캠페인인데 어느 특정 인종이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듯한 뉘앙스로 들려 흑인이 아닌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하기 짝이 없는 입장 표명입니다. 더군다나 흑인을 뽑는다고 세계무역기구가 잘 돌아가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건 WHO 사무총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밀어줘서 사무총장 자리에 올라가더니 코로나 통제에 실패하고 중국 편만 들어 전 세계의 비판의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흑인 후보라는 점이 강점이 될 것인지에 대한 비판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유명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상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6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재정식 후 환담에서 WTO 개혁과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의 복원, 포용적 성장이라는 비전을 갖고 WTO 사무총장직에 도전한 한국의 유명히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 대한 지지 요청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미국을 방문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정부 고위 인사 등을 만나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결선에 진출한 유명희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고 미국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서 실장의 방한 요청에 따라 오는 11월 방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방탄소년단의 인기도 유명희 본부장의 선거운동에 한몫하고 있다는 호문인데요. 한류스타를 넘어 이젠 글로벌 스타가 된 BTS의 영향력은 해외 주요 인사들에게도 상당합니다. 대사, 장관, 외교관들 자녀들이 BTS 팬인 이른바 아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벨기에와 독일, 세르비아 등 3개국과 양자협의를 위해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도 BTS 이야기로 회담을 시작했고 독일 연방 카르텔청의 안드레아스 문트 청장 딸 또한 대표적인 BTS 광팬입니다. WTO 사무총장 범부처 합동 태스크포스 팀장인 김 실장은 이번 선거운동에서 BTS 친필 사인 CD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짰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3라운드만 남았습니다. 2라운드와 3라운드는 선거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라운드는 각국이 2표 행사했지만 3라운드는 단 한 표만 가능합니다. 각국이 던질 표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3라운드는 투표 방식이 아닌 회원국 협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국 대사들이 지지하는 나라를 확인하고 지지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거부권 정도를 따집니다.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고 합의를 모으는 것은 결국 국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남은 기간 선거운동에 총력을 다해 전방위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KBO 리그에 온 외국인 선수들이 늘어나면서 미국 언론 매체들 뿐만 아니라 해외 선수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지역 언론 매스라이브는 한국, 일본, 대만 프로야구에는 총 114명의 외국인 선수들이 소속돼 있다. 얼마 전까지 코메리카 파크에서 보던 선수들도 있다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서 뛰었던 주요 선수들의 근황을 다뤘습니다. 매체는 왜 선수들은 해외로 향할까는 의문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답으로 대부분은 메이저리그에서 기회가 줄어들고 아시아에서 보장된 보수가 훨씬 매력적이기 때문이며 10년 동안 마이너리그를 돌았던 선수들은 더 늦기 전에 큰 돈을 벌 기회를 저항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로 롯데의 유격수로 맹활약하고 있는 딕슨 마차도를 꼽았습니다. 마차도는 지난 2015년 디트로이트에서 빅리그 데뷔 1루수와 유격수를 오갔으나 2018년까지 풀타임 시즌을 뛰지 못했습니다. 2018년 디트로이트로 넘어온 미코 구드럼이 주전 1루수 자리를 꿰차면서 마차도에게 라운드를 밟을 수 있는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매체는 2018년 중반 디트로이트 1호 자리에서 자리를 잃은 마차도는 그 이후 3개의 다른 트리플A 팀에서 좋은 활약을 했지만 최상위 레벨에서 실질적인 기회를 얻지 못했고 28세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니었고 미래는 불확실해 보였다며 애매했던 마차도의 입지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마차도는 아시아 리그가 목표로 하는 선수 유형이고 빅리그 주전이 될 수 없지만 트리플A 성적이 탄탄한 선수인데 마차도는 롯데로부터 연봉 30만 달러, 계약금 20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 것이 확실했고 더 큰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3홈런, 1루타 2개, 12타점으로 임팩트를 남기면서 못다 이룬 꿈을 기회의 땅 한국에서 달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던 마차도는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총 145만 달러의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롯데는 마차도와의 계약 소식을 알리며 2021 시즌 65만 달러, 2022 시즌 8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차도는 시즌 전 경기를 유격수로 출장하는 성실함에 넓은 수비 범위와 강한 어깨를 활용한 견고한 수비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계약을 마친 마차도는 롯데에서 보낸 올 한 해는 매우 특별했고 가족들도 롯데와 부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빨리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었고 팬데믹 여파로 더 많은 팬을 경기장에서 볼 수 없어 아쉬웠다. 내년에 좋은 성적으로 팬들과 함께 포스트 시즌을 즐기고 싶다. 비시즌 잘 준비해 돌아오겠다라고 계약 소감을 전했습니다. 1998년에 프로야구의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까지 23년 동안 수많은 외국인 선수가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 동안 활약하는 용병 개념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3년 또는 4년 이상 뛰는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기존의 용병 개념이 아닌 우리 선수로 대접받는 분위기입니다. 아예 장수 외국인 선수 말고 오랫동안 함께 한 특정 팀의 선수로 기억해달라고 요청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선수는 우완투수 더스틴 리퍼트입니다. 미국 출신인 리퍼트는 지난 2011년 두산 유니폼을 입고 KBO 리그에 데뷔했습니다. 2017년까지 두산에서 뛰었고 2018년 KT 위즈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KBO 리그에서만 8시즌을 던지면서 214경기에서 102승 51패, 평균 자책점 3.59를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외국인 투수 가운데 100승 이상을 올린 건 리퍼트가 유일하며 2016년에는 최소 경기 최고령 20승 신기록과 함께 정규 시즌을 22승 3패로 마무리하며 한국 선수들만 뽑혀왔던 최우수 선수 MVP로 선정됐습니다. KBO 리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리퍼트는 종종 KBO 리그 팬들이 자신을 외국인 투수가 아닌 두산 선수로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불안할 것만 같았던 야구 인생이 한국에서의 활동 덕분에 만개했기 때문입니다. 리퍼트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해 두 아들을 낳고 한국에 정착했고 팬들 사이에서 니서방이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경기도 용인시의 야구교실도 열면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이며 리퍼트를 지켜보는 두산 팬들도 그를 우리 선수로 생각했습니다. 2017년 말 두산과 재계약이 무산되자 일부 팬들은 서울 잠실구장 앞에서 리퍼트 복귀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그렇게 두산의 상징적인 선수가 된 리퍼트는 4일 두산과 LG 트윈스의 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시구를 하며 야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두산 베어스는 외국인 선수 삼총사와의 재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계약 조건과 이들의 일본 리그 이적 가능성입니다. 두산은 한국 시리즈 준우승으로 2020 시즌을 마쳤습니다. 지난 3월 스프링 캠프 종료 후 입국했던 외국인 선수 3명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 라울 알칸타라, 크리스 플렉센은 한국 시리즈 마지막 경기가 끝난 이튿날 모두 출국했습니다. 약 9개월 동안 한국에서 머물렀던 이들은 마지막으로 잠실 야구장을 찾았고 구단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재회를 기약했습니다. 두산은 이들 모두와 재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정규 시즌, 포스트 시즌에서 번갈아가며 맹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타지에서의 힘든 생활과 경기에도 불구하고 선발 로테이션과 등판 일정을 모두 소화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잘 해냈습니다. 무엇보다 3명의 외국인 선수들은 팀 동료들과의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3명의 선수들은 성격이 좋고 기존 두산 선수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또 외국인 선수들끼리도 워낙 잘 지내면서 두산은 외국인 선수 불협화음이나 트러블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구단의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두산은 시즌이 끝나기 전부터 이들과의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하는 선수들 찾기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두산이 페르난데스와의 재계약을 마지막까지 고민했습니다. 장타 거포가 부족한 팀 상황과 페르난데스의 중심 타자 활용 가치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고민하지 않고 재계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산 구단 관계자는 그래도 페르난데스가 팀 분위기를 띄우고 선수단 분위기를 좋게 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선수라며 그라운드 안팎의 활약에 높은 점수를 매겼던 것입니다. 페르난데스, 알칸타라, 플렉센이 작별 인사를 전하기 위해 야구장을 찾았을 때 선수들 모두 한국이 좋다.